안녕하세요. 벌쟁이 김대현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 속살만 분무기죠. 속살만 분무기. 지금 속살만 분무기를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무하는 거 하고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화면에 보이는 게 대한양봉에서 이게 지금 대한양봉에서 나온 거죠. 대한양봉에서 나왔는데 5리터짜리가 필요가 없어서 제가 5리터짜리 통을 빼내 버렸고요. 그리고 기존에 분무기 쓰던 걸 제가 다시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양봉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대한양봉에서 나온 게 요건데요. 요 뒤에를 빼내 버리고 다시 혼용을 해서 쓸수 있게끔 제가 다시 뒤에만 바꿨고요. 앞에는 그대로 대한양봉에서 나온 거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원래 구성품이 대한양봉권 구성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긴거 1m짜리 분무기가 있는데요. 그 소문 입구에 뿌리라고 나왔는데 제뭐 아무래도 영향은 있겠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양봉에서 나온 거고요. 보시면 원래 5리터짜리 통인데 5리터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거의 저 같은 경우 한줄 하고 끝내버리기 때문에 5리터까지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호수를 바꿨습니다. 기존의 옛날 거는 호수가 삭아요. 삭아서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호스를 바꿨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게 좀 노란 호스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노란 호스로 바뀌었는데 이 호스가 예전에는 이 호스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압력이 차면 이게 부풀어서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농약 호스로 교환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대한양봉에서 나온 거는 스위치를 켜고 누르면 이게 안 올라와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앞에 압을 빼줘야 돼요. 보셨죠? 이렇게 압을 빼주면 바로 올라옵니다. 이거 거꾸로 잘랐는데? 원래 있던 거 있어. 원래 있던 게 이건데요? 거꾸로 잘랐잖아. 야가 끼워져야 되는데. 연장이 있어야 돼. 지금 제가 대한양봉을 쓰다가 안 맞아서 약간 바꾸는 바람에 제가 지금 굿지를 잘못 끼워놨습니다. 조금 손을 돈 상태라 지금 교환만 하고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불편한 걸 제거하고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엄한 곳을 만들어 놨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은 잘라서 없애야죠. 이거 잘라서 없애고 자, 이 상태면 이제 제가 이 굿즈를 원터치로 바꿨습니다. 왜냐면 요 분무기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 전북 리더님께서 만들어 놓은 분무기하고 같이 연결해서 쓰려고 이 끄트리를 바꿨어요. 그래서 완터치입니다. 완터치 밀어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끝납니다. 뺄 때는 이 파란 걸 뒤로 당겨야 돼요. 이게 누르면서 잡고 빼면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냥 끼울 때는 그냥 끼우면 끝나요.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전북 리더님이 만들어 놓은 분무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보시면 이 파란 플라스틱이 있어요. 그게 호스를 밀어 넣는 거죠. 안쪽으로 밀어 넣어요. 밀어 넣은 상태에서 파란 플라스틱을 잡고 그냥 호스 빼면 그냥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대한양공의 노즐과 우리 전북 리더님이 만들어 놓은 노즐을 같이 사용하려고 제가 여기를 원터치로 바꾼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밀어 넣기만 하면 돼요. 딱 밀어 넣고 여기에 다 압력이 찼습니다. 그러면 자 분사하는 거아안 보이는데 자 이게 지금 현재 대한양공에서 사용하는 노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전북 리더님이 우리 벌쟁이 건데 전북 리더님이 만든 분무기인데요. 이게 기성품이에요, 기성품. 기성품입니다. 기성품인데 보시면 호스를 잘라버렸어요. 우리하고는 안 맞는 거죠. 안 맞기 때문에 호스를 잘라버렸습니다. 자르고 여기다가 지금 연결할 수 있는 연결대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주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테스트를 하고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호스하고 노즐. 그다음에 노즐이 하나 더 따라가요. 그리고 충전기. 원래 들어있는 충전기입니다. 충전시키는 충전기고요. 충전기가 있어요. 이게 충전기도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스위치. 충전기 잭. 그다음에 이건 스위치. 스위치를 키면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품이 같이 갑니다. 전에는 이거 하나 빼고 이렇게 15만원이었는데요. 우리 곡성의 리더님이 이 사이트를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 전북 리더님이 이걸 1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인터넷상으로. 근데 곡성 리더님이 8만원 가까이 되는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전북 리더님이 이걸 8만원으로 다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2만원 정도 가격이 갑니다. 이 구찌 하나에. 이거 하나, 요거 하나에서 2만원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전에는 15만원에 2만원을 추가해야 이걸 줬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초보 하시는 분들이 이게 너무 세다 그래서 요거 같이 갑니다. 대신 가격은 15만원 똑같아요. 가격은 똑같고요. 이거는 스위치를 먼저 키시면 안 돼요. 스위치를 먼저 켜버리면 스위치를 먼저 키면 이게 바로 나와 버립니다. 이거는 대한양공치하고 틀려요. 대한양공치는 앞에다 꽂아갖고 빼야 되는데요, 에어를. 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키면 올라와 버립니다. 이렇게 물이 올라오죠? 요 상태에서 결합을 합니다. 뺄 때는 뒤로 제끼고, 그냥 낄 때는 그냥 끼우시면 돼요. 뭐 잡아제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끼우시면 됩니다. 딱 끼우면 홀드가 되고요. 이 부분을 뒤로 당기면 그냥 빠집니다. 빠지니까 그냥 요 상태로 놔두셨다가 그대로 그냥 끼우시면 하면 결합이 끝납니다. 이렇게 해놓고 스위치를 올리시는 거죠. 압이 차면 이렇게 멈춥니다. 됐죠? 압이 차면 자동으로 멈춥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너무 세서 나는 안 되겠다. 이제 초보 우리 울진에 계시는 벌쟁이님이
대한양분기 너무 빨리 소모가 된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게 이거예요. 그 우리 전북 리더님 만들어 놓은 게 이거예요. 조금 센 거와 약한 거두 종류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요걸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일단 스위치를 먼저 끄셔야 돼요. 스위치를 먼저 끄시고 압력을 한번 빼주세요. 압력을 먼저 빼준 다음에 똑같은 방법입니다. 호스를 안으로 밀어넣어요. 밀어넣으면서 플라스틱을 이 손가락으로 잡으면 돼요. 밀어놓고 잡고 그냥 뺑 빠져버려요. 그러면 이걸 놓고 그냥 그대로 밀어서 끼우면 됩니다. 고리고 난 다음에 스위치를 켜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여기 세는데? 아, 오링 끼었는데 그 테이핑 안 했다. 테이핑 안 했다고? 오링만 뺐어. 아, 오링이 끼어져 있네? 제가 손대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중에 손대야 되니까요. 화면 잘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노즐이에요, 노즐. 이 노즐이 긴게 없어요. 찾다가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끼우시면 되고요. 현재 지금 분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잘안 보이니까. 이게 지금 분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끄고 압을 빼주고 압을 빼준 다음에 호스를 안으로 밀어넣고 플라스틱을 파란 걸 잡은 상태에서 그냥 빼면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밀어넣으면 돼요. 밀어넣으면 끝나요. 그 다음에 스위치 켜주시고. 좀 세죠? 대한양봉 거보다 셉니다. 자, 이렇게 두 종류가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해 보시고 선택을 이제 맞는 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양봉 거는요, 부드럽죠? 부드럽습니다. 대한양봉은. 그러면 기존에 우리 전북 리더님이 만들어 놓은, 벌쟁이님께서 만들어 놓은 부드러운 거를 써 보겠습니다. 같이. 주둥이가 좀 나왔으면 좋은데요. 그런 노즐을 못 구했습니다. 못 구해서 결국은 이걸 사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대한양봉에서 나온 거예요. 대한양봉에서 나온 거. 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전북 리더님이, 벌쟁이 밴드 리더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보이시죠? 너무 약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신 분들은 스위치를 끄고 압력을 좀뺀 다음에 플라스틱을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고 플라스틱을 손가락 두 개로 잡고 그냥 호스만 빼면 빠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냥 이 상태에서 밀어 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밀어 넣기만 하면 되고요. 다시 스위치 켜주시고. 자, 그러면 기존의 대한양봉 거, 이게 대한양봉 거예요. 기존에 대한양봉 거 분무. 자, 이렇게 분무가 됩니다. 근데 전북 리더님이 만들어 놓은 건 분무가 좀 세요.
보이시죠? 자, 거진 비슷하죠? 거진 비슷해요. 근데 대한양목구는 각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 전북 리드님이 만드는 건 약간 앞으로 쏘듯이 나가죠. 요게 차이에요. 자, 보시면, 아,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지금 앞에 있는 건 대한양봉에서 만든 거고, 요거는 위에 있는 거. 아래 있는 건 대한양봉, 위에 있는 건 전북 리드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차이가 보이죠? 그러면 작은 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미세. 이걸로 해봐. 저 미세를. 0.3 같은데. 요거는 기본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따라가는 거죠. 애가 있다, 애. 아유, 먹혔어. 저쪽 꿀. 끄트리가 막혔어. 자, 금방 보시면 요거 때문에 지금 영상을 키는 겁니다. 야가 잘 막혀요. 막히니까 이건 어떻게 풀으냐, 요 위하고 아래하고 나사 산이 있습니다. 그럼 아래 걸 잡고, 아래 걸 잡고 위에 걸 엽니다. 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열 때 이 안에 부속이 빠져나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부속이 있어요. 그럼 요 놈을 빼고, 자, 부속을 뺐죠. 그럼 이 안에 부속이 또 있습니다. 이 상태로 쏴버리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요 안에 걸 뺄 때는 손에다 딱 잡고, 자, 보시면 이와 같은 부속이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청소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청소를 해주고 다시 먼저 야를 먼저 집어넣는 거죠. 안에다 집어넣고, 요 작은 부속 보면 한쪽은 얇고 한쪽은 굵어요. 이 부속이 지금 제 손에 보면 이렇게 티가 있죠. 이 티 때문에 지금 막힌 거예요. 물 때문에. 이게 요 얇은 데가 있고 굵은 데가 있어요. 굵은 데가 여기에 연결이 돼야 돼요. 이렇게 끼우시면 맞아요. 요 상태에서 요놈을 위에다 덮고 닫으면 됩니다. 그래도 약한데요? 야, 안에 걸렸는 것 같은데? 저쪽으로 해봐. 이렇게 청소해야 되나? 아니. 찌꺼기 나와.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부속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 손에 지금 찌꺼기 있죠? 이 찌꺼기가 있으면 막혀 버린다는 거죠. 워낙 예민해서. 그럼 이렇게 쏴 주시면 물이 나가요. 그럼 안에가 청소가 된 거니까 이 상태에서 이 스프링. 요 스프링에 보면 끝에 고무가 검은 게 하나 있어요. 검은 거를 검은 스프링의 검은 부분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안으로. 자,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요 부속이 또 하나 있죠? 요 부속을 위에다 끼워줍니다. 그럼 이 모양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뚜껑을 닫아줍니다. 자, 요거하고 이게 대한양봉에서 나온 분무기고요. 이게
벌쟁이 밴드 리더님이 만든 분무기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는 대한양봉 거, 요거는 벌쟁이 밴드 리더님. 이 대한양봉 거야. 이건 전북 벌쟁이 리더님이 만들어 놓은 거야. 차이가 보이시죠? 이 안에서 어디가 새는가 본데? 이게 바킹. 아닌데? 손 봐야 돼. 항상 여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붓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안에 저거 막혔어요, 이거. 야, 막혔다. 그거 빼놔. 앞에 것만 빼. 아니, 야가 막혔다니까? 그 앞에 것만 빼봐. 통째로 빼줘. 야를 한번 빼줄게. 그냥 같이 빼봐, 나도. 이거는 쓰기 힘들거리는데? 너무 예민해서. 만들면서 그 안에를 싹 세척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조립해야 돼. 이렇게 스프링에 검은 게 달렸죠? 검은 게 안으로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팽이 같이 생긴 거, 작은 거 있습니다. 팽이 같이 생긴 거, 굵은 쪽이 스프링에 끼워져야 돼요.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위에 카바. 밑에 걸 손가락으로 딱 잡아주고 위에 걸 돌립니다. 안 보이죠? 잘 막히겠는데? 기존의 건에 일단 부속을 빼낼 때 그게 이물질 생긴 거 그걸 청소를 해야 되는데 거기 청소가 안돼 있으니까 그 이물질들이 나오는 거지. 근데 물을 깨끗한 물 쓰면 그 물은 나올 그게 없으니까. 깨끗한 물을 보았는데? 아니지, 건에 있었다니까. 건에?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요거는 붙잡고 있어도요, 여러분이 이걸 계속 붙잡고 있어도 약 소모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소비 위에서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가셔도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그만큼 분사량이 적기 때문에
보시면 그만큼 분산이 거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대한양봉권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한번 땡기면 쫙 풀지요. 좀 소모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북 벌장이 리더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건 이렇게 보면 소모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는 좋은데 이 앞에를 청소하실 때 조심하시라는 거. 안에 부속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지금 충남 리더님이 써보시니까 이게 훨씬 낫다고 하니까요. 일단 두 개가 같이 갑니다. 그리고 좀 숙달이 되시면 요거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분사량이 많기 때문에 오래 잡고 있으면 안 되고요. 순간적으로 싹 지나가야 됩니다. 보시면 그렇죠? 자, 분사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양봉원과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게 좀 더 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분사각이 이거는 이렇게 나갑니다. 대한양봉권 커집니다. 쫙 옆으로 커지면서 나가고 분사각이 옆으로 커지면서 나가고 요거는 앞으로 동실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잡고 계시면 안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소비를 할 때는 이러고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가운데다 대고 이렇게 끝내면 끝납니다. 이게 분사각이 밑으로 옹골지게 내려오기 때문에 소비와 소비 사이다 그냥 한번 쓱 잡고 쓱 치면 끝나야 돼요. 계속 잡고 있으면 안 돼요. 대한양봉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사각이 크기 때문에 보시면 분사각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대한양봉권도 가운데 놓고 그냥 쓱 지나가면 끝나야 돼요. 계속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소비와 소비 사이 약간 위에서 보시면 제 손에 묻지요. 요 분사각에 맞춰야 돼요. 약간 들고 요 사이에서 쫙 그냥 한 번만 밀어주면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종류의 그 두 종류의 건이 가고요. 가격은 전에 15만원에 이게 별도였는데 이번에 국성 리더님께서 요걸 사이트를 더 싼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구입을 해서 이게 78,000원인가 9,000원인가 얼마 그래요. 이게 8만원 되죠. 그래서 요게 그냥 따라갑니다. 가격은 15만원 똑같고 건이 두 종류가 따라가니까요. 요 영상을 보시고 사용하실 때 이 영상을 보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요 방법을 알려드렸고 이제 청소요. 자, 일단 스위치를 끄십시오. 끄시고 뺍니다. 그리고 건을 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얼어서 다 터져버립니다. 건을 잡고 이렇게 호스를 끌어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물이 밑으로 나가요. 이런 식으로 건 손잡이는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 여기는. 그래야 물이 빠져내려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겨울에 다 얼어서 터져버립니다. 물을 빼실 때, 요렇게 빼셔야 된다는 거. 요렇게 빼시면, 그냥 요렇게 감아주시기만 하면 물이 쫙 빠집니다. 반드시 건은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물이 이렇게 다 빠지죠. 자, 요렇게 하면 끝난 겁니다. 요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물을 빼낼 때요. 이 통 안에 물을 안 빼놓으면 이 안에 모다가 다 타버립니다.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 물을 뺄 때 지금 물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물을 뺄 때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요대로 요 상태로 놓고 그냥 스위치만 끝나버려요. 이거는 이게 물이 다 빠지면 끝나는 거죠. 이게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이거는 그냥 요 상태로 그냥 물만 빼내버리면 끝납니다. 지금 제가 물을 좀 많이 담아놔서 물이 너무 많으니까 좀 버리겠습니다. 물을 제가 굉장히 많이 담았으니까 좀 버리고요.
이 정도 갖고 시험하면 되겠네. 아닌데? 물에서 찌꺼기 나왔는데? 물에서요? 아. 물에서 찌꺼기 나왔어요. 자, 요 상태에서 다른 거 안 건드리고 그냥 스위치만 켜시면 돼요. 그러면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갑니다. 소리 들리시죠? 이제 물이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서 혹시 가에 물에 있는 물 빠지게끔 이렇게 하면 끝난 겁니다. 그 상태에 스위치만 꺼주면 끝나요. 그러면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어요. 이건 얼어 터지지 말라고. 그냥 그때 끝났고 이렇게 해서 전부 리더님이 만들어 놓은 분무기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15만원이고요 건이 두 개가 간다는 거. 그 다음에 대한정봉에서 만든 건 우회를 풀어야죠. 풀어야 돼요. 풀고 이건 이거대로 버리고 이건 이거대로 버리고 그리고 스위치를 켜줘야 돼요. 요 물이 빠지게끔 스위치를 켜주시고 네, 소리 들리시죠? 득득득이 아니라 빙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거의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 살짝 기울입니다. 앞으로 살짝 기울여야 돼요. 이 상태에서 야를 빼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물이 다 빠집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눌러서 기울이고 눌러서 이 안에 있는 물을 빼줘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이 상태로 작동을 시켜서 스위치를 누르고 작동을 시켜서 이렇게 실수 없이 계속 돌아가면 앞으로 살짝 기울여 주세요. 그럼 이 안에 남아있던 물이 딸려 내려갑니다. 딸려 내려가고 난 뒤에 여기서 탁 빼주면 끝나요. 그러고 나서 스위치 딱 끄면 됩니다. 그러면 얼어 터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하시면 무조건 얼어 터집니다. 그리고 이 건 속에 물도 똑같이 뺍니다. 일단 스위치를 잡아요. 잡아야 야가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거 보이죠? 자, 그럼 내려가는 거 보면서 이렇게 말아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호스가 길면 길수록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항상 손잡이 스위치는 잡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물 안 빠집니다. 물이 안 빠지면 이 호수가 얼어 터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안에 모다가 있어요. 모다가 3만원인가? 3만원인가 얼만가 해요. 그 모다가 나가버리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물은 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끝에까지 물이 다 빠지면 이제 요 상태로 말아 놓으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쓰는 속살만 분무기 여러분하고 사용하는 법과 그리고 또 하나가 있네요. 보시면 대한양봉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전북 리더님이 만들어 놓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둘이 똑같으니까 요 수리 요 앞에를 보면요, 이건 조심할 게 없어요. 그냥 열면 돼요. 그냥 이렇게 여시면 됩니다. 자, 여시면 도망갈 게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손잡이 잡아서 물을 쫙 싸주면 양쪽으로 청소가 되면서 쫙 빠져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그냥 닫으시면 돼요. 대한양봉건 이렇게 청소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약재가 안에 묻었기 때문에 안에 녹이 서러요. 그러니까 물로 한번 세척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북 리더님이 만들어지는 것도 똑같아요. 앞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시면 돼요. 열고 그냥 물을 쏴주는 거죠. 물을 쏴줘서 양쪽으로 물이 나가서 청소가 되게끔.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없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닫아주시면 돼요. 네,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거는 요거. 주둥이가 짧은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열 때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여실 때
위하고 아래하고 나눠지는 나사산이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 손톱을 대고 위에 것만 열어주세요. 위에 것만 이렇게 열어서 살포시 떼야 됩니다. 자, 살포시 떼면 팽이 같은 놈이 하나 있죠? 요놈 빼내고, 그 다음에 손에다 움켜쥐고 물을 싸야 돼요. 이게 잘 안 빠집니다. 안에 게 스프링이. 그럼 손에다 딱 움켜쥐고 물을 쫙 쏘면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끄트리가 새카맣죠? 새카만 부분이 건으로 들어가야 돼요, 먼저. 요 상태에서 이제 에어건을 싸서 청소해 주시고, 요 새카만 부분이 안쪽으로 먼저 들어가게 집어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팽이 같은 놈, 팽이같이 생긴 요걸 꽂아 주시고, 스프링에 꽂아 주는 겁니다, 스프링. 스프링에 꽂아 주시고, 그 위에 마개를 덮으면 끝납니다. 요거는 항상 열 때 조심하시라는 거. 그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 안에 부속기를 잊어버리면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열 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요. 그, 분무기. 분무기. 지금 이렇게 대한양봉에서 나온 거. 요거하고 지금 우리 전북 리더님이 만드는 분무기. 요거하고. 그래서 두 개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대한양봉에서 나온 건 가격이 25만원이에요. 25만원이고, 우리 전부 리더님이 만들어 놓은 건 이게 15만원입니다. 15만원인데, 저 파란 통, 이 통이 기성품이에요. 기성품. 이건 기성품이고요. 이제 호수나, 이제 완타치, 건, 이런 건 다 새로 다시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체는, 기성품이고,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저희 전북 리더님이 조립을 하셔서 여러분들한테 배송을 할 겁니다. 가격은 15만원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건은 두 개가 따라갑니다, 두 개. 원래 하나가 따라가거든요. 건 하나가 따라가면 추가가 2만원 붙는데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곡성의 리더님이 더 가격이 싼 사이트를 찾으셔서 우리 전북 리더님이 그 사이트 들어가서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건 반납을 하고요. 그래서 건이 15만원에 건이 같이 두 개가 한 세트로 간다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